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 방송으로 바로크 시대 작곡가 비발디의 고향 베네치아로 여러분을 직접 모시겠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제가 베네치안 스타일로 변장했습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아주 많으며 팩트만으로 아주 유식한 척 하세요. 자, 비발디의 고향 베네치아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로맨틱한 운하, 아드리아해의 보석, 베네치아를 들어가기 위해 프라이빗 워터 택시를 타겠습니다. 요금은 두 사람에 190유로. 이 워터택시는 여러분을 바로 베네치아 운하 앞에 역사적인 르네상스 호텔로 모실 겁니다. 워터택시가 달리는 순간부터 엔돌핀이 팡팡 나옵니다. 비발디, 바로크 시대 가장 유명했던 작곡가, 교육자, 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 낭만을 즐기다가 깡통찬 파괴승, 수도승의 세속 음악과 오페라까지 작곡, 베토벤이 고전파 시대에 시도했다가 두들겨 맞은 표제 음악을 200년이나 앞서 소개한 괴짜 사나이. 표제 음악을 프로그래마틱 뮤직이라고 하며 음악 속의 자연의 그 풍경, 인간의 삶, 그다음 문화적인 그 요소들을 담아서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그 장면이나 이 스토리를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묘사했죠. 홍수가 날 때마다 이 건물들 1층이 바닷속에 퐁당 잠겨서 집집마다 이 1층 선박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07 영화 그 카지노 로얄에서 그 건물이 막 그냥 무너지면서 밑에 나무 기둥들이 물속으로 막 그냥 잠기는 모습을 보셨죠? 5세기경 로마인들은 바이킹, 훈족, 게르만족, 고투족에게 점점 북으로 밀려나면서 살아남기 위해 120개나 되는 그 작은 섬들 위에 개미처럼 수백만 개의 나무 기둥과 돌을 날라서 400개의 다리를 짜집기에 해상 위에 지은 도시입니다. 이탈리안들의 그 정교함에 놀랍죠? 그래서 땅에 흙이 없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 못하고 좀 떨어진 산 미켈리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 러시안 무대 미술가 누굽니까? 디아길라프, 그 다음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와 그 부인, 그리고 유명 작가 브로드스키 등이 그곳에 묻혀있죠. 음악의 하모니가 막 나오기 시작한 13세기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베네치아, 음악, 예술, 건축의 완벽한 조화. 자, 도착했습니다. 운하 바로 앞에 물에 둥둥 떠있는 국기가 많은 호텔이며 하루 숙박비는 아침밥을 포함해 900불. 비싸지만 6개월간 죽어라 일을 했으니 루틴 라이프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희 스스로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안 스타일로 장식된 거실과 방이 분리된 스윗, 고급 샴페인이 놓여 있네요. 유럽과 베니스는 이 건물 사이가 아주 좁고 이 미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길을 잃으면 찾아 나오기도 힘들죠. 말은 앞으로 힝 하고 달리기는 잘하는데 잘 오르내리지를 못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피란체, 베네치아, 그리고 이 나폴리는 유럽에서 최고의 음악, 예술, 건축의 도시였습니다. 피란체에서는 메디치 가문이 악기의 장인들에게 서포트하면서 피아노가 발명되었고, 베니스에서는 이 상놈들을 가려주는 가면 무도회와 그리스 시대 그 희극, 비극을 재현하는 오페라가 생겨났으며, 나폴리는 카프리송과 소렌토를 끼고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태리 가곡들이 탄생한 곳입니다. 독일의 이 염증을 느낀 베토벤도 이태리 나폴리로 이민 가려고 보따리를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부 안나 마리가 바지 가랑을 막 자꾸 늘어지는 바람에 그냥 보따리를 내려놨습니다. 북쪽의 베니스는 13세기부터 가장 부유한 이 무역 상인들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비발디는 이곳에서 태어나 성 마르코 성당의 바이올린 주자였던 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배워 아버지와 함께 연주도 하고 이 순회 공연도 하며 일찌감치 세상에 눈을 뜨고 돈 냄새를 맡게 되죠. 어릴 때부터 비실, 비실,
비발디는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올레어 수도원에 보내지며 25살 때 사제가 되어가지고 이 산타 마리아 델리 피에타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사 시간만 되면은 알러지가 생기는 겁니다. 심한 천식으로 조용해야 할 미사를 망치고 마는 겁니다. 이봐 비발디, 미사 시간만 되면 기침 발작을 일으키는 신도들이 성 마르코 성당으로 다 몰려가요. 앞으로 미사 참석은 때려치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우리 수도원의 여아 고아원생들에게 음악이나 가르치구랴. 뭐? 음악만 가르치라고? 기침이 딱 멎었습니다. 13세기부터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던 베니스는 아주 골치 아픈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성들과 흥청망청 즐기다 보니 응애응애 사생아들이 엄청 많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당시는 유럽에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 길에서 아들을 낳아도 지새끼라며 고슴도치처럼 데려갔습니다. 얼라 데려왔다. 어머머, 이 양반이 어디서 애새끼를 낳은 거야? 애미가 누구야? 뭘 알라카노? 내 얼라다. 유럽에서도 조선시대와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선시대와 르네상스 시대가 같은 시대에 발생했네요. 로마나 피란체같이 발달된 도시도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두 사생아라 장가도 못 갔고, 이 천문학자면 작곡가였던 갈릴레오도 마누라 몰래 낳은 사생아 두 딸을 이 수도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자 아이를 낳으면 그냥 버리거나 한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치아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봐, 수도원 원장, 돈을 두둑히 줄 테니 내 딸을 교육시켜 주게나. 베니스에는 부유한 상인들의 그 여아 사생아들을 키워주는 수도원이 네 개나 있었습니다. 아주 짭짤한 비즈니스였죠. 그 중에 비발디가 있던 그 피에타 수도원이 가장 잘 나갔는데, 바로 여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음악 교육을 시켜 코러스와 그 오케스트라 그리고 오페라 싱어를 키워 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아원 여생들은 1등 신부감으로 시집을 잘 갔으며 이 음악원을 키운 것은 바로 괴짜 천재 음악가 비발디였습니다. 할렐루야, 내 적성에 딱 맞아. 기침 천식 뚝, 신난다. 비발디는 미사 한 번만 참석해도 기운이 다 빠졌는데 이 작곡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킬 때는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500개 기악곡과 거의 100개나 되는 오페라를 밤새도록 작곡하고도 끄떡 없었습니다. 피에타 수도원 소녀들로 구성된 이 코러스와 오케스트라는 고수준이었으며 여행자들, 사생아들의 부모들, 성직자들, 귀족들이 방문할 때마다 공연을 관람하면서 대박이 난 겁니다. 어머, 내 딸이 오페라 가수야. 사회적 신분, 명성 때문에 이 사생아가 자기 자식이라고 말을 못하는 부모들도 클래식 음악을 기똥차게 연주하는 이 딸을 보며 엄청 흐뭇해하며 비발디 주머니에 막 찔러줍니다. 여보게, 다음엔 내 딸을 가장 앞줄에 세워주게나. 비발디, 내 딸은 고아가 아니지만 시집 잘 가게 이곳에서 음악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 고아원의 교육 수준은 대학 과정까지 있으며 시설이 잘 된 이 병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흰 건물이 피에타 수도원이며 오른쪽 흰 건물은 지금은 이제 호텔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비발디가 이 여 고아원생들을 가르치던 음악학교이자 병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뉴는 그 당시 피에타 수도원의 일주일 식단이며 5스타 호텔 뷔페 수준입니다. 비발디가 받은 첫 봉급은 산마리코 성당 바이올린 주자였던 아버지보다 4배 플러스 작곡을 해서 개인적으로 벌은 돈, 오페라 공연으로 얻은 수익, 주머니에 막 찔러진 엑스트라 인컴. 그의 명성은 유럽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18세기 유명 여행가가 피에타 수도원 음악회 참석한 후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네치아 피에타 고아원의 음악 수준은 파리 오페라 극장의 오케스트라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고아원이 음악원으로 대박이 나자 베네치아 시는 산탄젤로 극장을 건설해가지고 이 비발디를 무대 감독으로 채용한 후 일주일에 두 번씩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비발디 뮤지엄이자 오페라 극장이죠.
당시 성 마르코 성당에서 몬테베르디가 이끌던 그 성가대에서는 코리스페자티라는 이 새로운 테크닉이 유행했습니다. 코리스페자티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성가대를 여기저기 분산시켜 그룹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 스트레오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안티포나 스타일이라고도 하며 비발디는 그것을 인용해서 솔로와 오케스트라가 서로 주고받는 리스폰서리 스타일로 이제 콘체르토를 작곡해서 바로코 음악의 이 새로운 장르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후에 그 바흐와 헨델이 와 이런 기발한 작곡법도 있었나? 그 기법을 슬쩍슬쩍 베끼고 또 편곡도 하였습니다. 비발디가 쫄딱 망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 투자며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그의 음악이 신시대에 밀려서 망했다고 하는데 틀린 정보며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콘체르타토 스타일과 200년이나 앞선 표제 음악은 아주 획기적인 음악적 장르였고 인기도 아주 높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후에 바흐의 음악에서 비발디의 그 명성과 그의 음악을 편곡, 인용했다라는 그 메모와 악보가 발견됩니다. 비발디는 자신의 성대한 오페라 파르나체에 투자를 했는데 그의 안 좋은 소문과 함께 이 공연이 무산되면서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제 여성과의 관계였습니다. 그의 제자이며 오페라 가수 안나치로. 두 사람의 루머는 피에타 수도원뿐이 아니라 베네치아 전체 급속히 퍼져 이 교황청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바 비발디, 자네가 수도원을 밤마다 빠져나가 오페라 가수의 그 800개가 된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아, 뭔 소리입니까? 저는 몸이 너무 약하고 천식이 너무 심해서 여자를 품면은 발작을 일으킵니다. 교황청은 캐톨릭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성직 직무권을 박탈해버리고 어떤 미사에도 참석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 수도승은 떼중이래. 빨간 머리 신부님 안나에게 가십니까?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베니스에서 타락한 파괴승으로 찍혀가지고 결국 피에타 수도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른 사제들과 달리 수도원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 누구에게도 구애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며 최고의 보수를 받았고 게다가 이 수도승이 세속 음악을 작곡해 여러 나라를 이렇게 순회 공연까지 하니 당연히 동료 사제들이 가재미 눈을 뜨고 봤죠. 로마로 가면 그곳에 나의 스승 교주가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황제 카를 6세가 나를 황실 음악가로 채용하겠다고 했어. 그는 가진 돈을 전부 털어 로마로 갔으나 교주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먼 여행을 해서 오스트리아 궁정에 도착하니 황제 카를도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전부 바닥에 났고 결국 빈 털터리가 되어 자신이 알아주는 제자 오페라 가수 안나 지로를 찾아 나서다 오스트리아 작은 여인숙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비참한 말년이었죠. 그의 장례식은 오스트리아 빈 성 슈테판 대성당에서 치러졌습니다. 모차르트, 샬리에리, 베토벤, 브루크너, 슈베르트가 이 성가대 단원, 반주자, 지휘자로 일했으며 슈테판 대성당의 이 성가대가 바로 빈소년단 합창단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하이든이 말똥말똥 성가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비발디가 남겨놓은 몇 푼으로는 이 성가대에게 지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없었어요. 겨우 종쟁이에게 지불하고 땡땡 종을 치고 나니 땡전 한 푼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묘지가 이장되는 과정에서 모차르트처럼 그의 사체가 분실된 겁니다. 비발디와 그의 작품들은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고 200년간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져서 그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 4개조차 1930년까지 작가 미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잊혀진 바흐가 멘데스존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질 때 바흐의 작품 속에 비발디 음악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흐가 비발디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편곡한 기록도 발견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 덴마크 음악학자 피터 리옹은 비발디가 이런 사람이었어? 당장 찾아내자 하며 그의 음악과 업적을 심각하게 콜렉트하기 시작. 20세기가 됐어야 비발디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며 저희가 이렇게 사계를 듣게 된 것입니다. 비발디 작품 번호 앞에 R 또는 RV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바로 이 음악학자 피터 리옹이라는 사람의 그 이니셜이죠. 비발디에 관해 찾아보면 약골이며 그냥 엄청 게으른 신부, 사치벽이 엄청 심하고 여자 편력도 많았다라고 너도 나도 쓰고 말하는데 모두 틀린 정보입니다. 그가 피에타 고아원 음악교사를 부임했을 때 고아원 소녀들에게 매일 엄청난 분량의 레슨을 하면서 이 코러스와 오케스트라를 키웠고 일주일에 두 번 두 개의 콘체르토를 작곡해가지고 극장에서 콘서트를 공연했으며 500개 기악곡과 거의 100개나 되는 오페라 곡을 작곡해서 국내 해외 이 순회 공연을 하며 엄청 부지런했습니다. 어릴 때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어머니가 뭐 하나님과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이라기도 하는데 너무 가난해 많은 자식들을 부양할 수가 없게 되자 비발디를 그 수도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엄청난 돈 낭비를 했다는데 그는 피에타에서 돈을 벌게 되면서 헤어진 가난한 가족들을 전부 다시 모아 부양하고 서포트하면서 돈이 그쪽으로 다 샌 것입니다. 명성과 함께 돈을 잘 버는 사제였으니 당연히 이 동료들이 가만두질 않은 것입니다. 여성 편력도 그렇습니다. 안나 지로는 그가 가장 아끼던 유능한 제자였고 서로에게 육체 관계를 가졌다는 근거는 없지만 교향청까지 그의 직책을 박탈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고자질을 한 것이며 바람둥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이렇게 결혼한 사제 또 교황들도 이렇게 꽤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운소스피로, 즉 한숨이라는 다리인데, 휴, 전에 리스트 강의할 때 설명해드렸죠? 산마르코 수도원 지하에는 무시무시한 감옥이 있는데, 그곳에 갇힌 죄인들은 법정이 있는 그 건너편 시청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이 다리를 꼭 건너야 했습니다. 비발디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성 마르코 성당 광장으로 나가볼까요? 비발디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에 들릴 때마다 이 앙상블들에게 20유로를 주고 항상 아리랑을 주문합니다. 아리랑의 베니스의 성 마르코 광장에 울려 퍼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길을 멈추고 듣습니다. 자, 오늘은 비발디의 음악과 삶을 알아보고 또 그의 숨결이 있는 베네치아의 멋진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